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크램블TV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샌드베이지 색상의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순정 캐노피 탑과 피크캡 중에 고민을 하시다가 피크캡으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피크캡이 순정 캐노피 탑보다 먼저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근본이기도 하고 도장의 퀄리티, 스테인리스 소재와 용접 마감 상태 등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피크캡입니다. 렉스턴 스포츠가 나온지도 5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보통 그동안은 적재함 커버, FRP 하드탑을 사용하시다가 노후화가 돼서 커버와 FRP 하드탑이 깨지고 부셔지시면서 많이들 무늬 장착을 하십니다. 사실 이 피크캡은 압도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 폐차까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본사가 아주 강력하게 자랑하는 제품이죠. 피크캡 스마트 하드탑과 캐노피탑은 스테인리스 강과 알루미늄을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힘과 하중을 받는 부분에는 304 스테인리스 소재를 썼고 하중을 안 받는 부분에는 가벼운 알루미늄을 적용 에서 강성과 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모듈형 타입이라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AS 요소는 거의 없고 타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훼손으로 인한 AS도 쉽게 교체가 가능하겠죠. 애초에 FRP 하드탑과 스틸 풀용접한 하드탑과는 비교를 거부하는 친구입니다. 저희 스카이멀티에서 장착하실 수 있고 구조변경 승인, 제품 장착, 구조변경 검사 순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사이드창 부분에 강화 유리를 적용해서 더욱 고급스러운 자태와 포스를 뽐내고 있네요. 옆문이 개폐되는 방식 역시 소방서나 공기업 산업 현장에서 하는 설계를 차용해서 적재 물품을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습니다. 캠핑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뒤에 후방에 꼬리 텐트나 옆 사이드 창문에 모기관과 우레탄 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텐트 치는 번거로움 없이 1분 만에 차박이 가능한 캠핑카로 변신합니다. 단 스테인리스 소재가 기온에 따라서 내부에 결로가 생길 수 있어서 환기를 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피크캡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샌드베이지 색상과 정말 찰떡이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스카이멀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